혈관 심판 관련해서 저희가 3대 관전 포인트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만약이다, 만약. 네. 해산이 될 수도 있고 해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해산이 됐을 때 네.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또 하나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왜냐면 규정이 없어요. 소속 의원들 없게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뭐 유지해야 된다도 있고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최소한 비례대표는 유지하면, 없어, 안, 유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통합진보당 당 자체가 위원정당으로 해선되는데 그 의원들을 무소속 의원 남겨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선으로 결정된다면 저도 의원직도 뭐 같이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거기 통진당 관계자 예. 분들이 뭐 나가 뭐 없애라 그러면 또 만들면 되지 그랬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예, 예를 들어 지금 뭐 우리 법에도 그게 불가능하고 돼 있잖아요. 근데 법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은 못 써요. 네. 그러니까 통합진보라면 못 쓰죠. 유사한 강령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하나 뭐가 문제가냐면 글쎄 오병헌 대표 전 원내대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이제 당들 당원들 다 없어지고 당이 해산되잖아요. 강령만 좀 바꾸는 거예요. 진보정부 없애고 톤 다운 시키는 거죠. 한참 톤 다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몇 명을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 정당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죠. 왜 강령은 유사하지 않거든요. 강령 완전 틀리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 이정희 원내 대표, 오병헌 의원 이런 사람들 그대로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름도 다른 이름을 써요. 그게 이제 유사정당이냐는 어떤 문제는 남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두고 제가 오병헌 대표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네. 불가능하지만 아까 김일호 잘 지적했지만 정치적인 문제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강령을 갖고 당을 만든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또 없죠. 그 역시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될 수 네. 있는 그렇죠. 결론이 나든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본질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네. 이 국고보조금 회수 해소할 방법이 없죠. 뭐 오늘 만약 해산을 결정되더라도 이전에 집행된 것은 뭐 소급입법이 되는 거니까 그건 소급입법 맞죠.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에서 내가 이거는 네. 방법이 없죠. 지금 규정이 네. 없어가지고 저 20억, 33억, 30억 회수는 불가능하다. 아, 83억 가까이 되는데 네. 이거 한번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굉장한 논란이 일 것인데 몇 대 몇으로 되느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토할 때 심판 전원일치 판정선을 하느냐, 뭐 2대1로 하느냐에 따라 전원일치 판정선을 하면 진쪽에서 이의 제기를 잘 못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9분 중에 한 8분이 찬성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통합진보당 세력들의 반발이 약화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뭐 6대3 뭐 이래 됐을 때는 또 격렬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이게 뭐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보다 거의 없고 의견이 갈릴 텐데 예. 문제는 뭐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이야 논리야 뭐 당연히 입증이 그렇게 되겠죠. 정당의 목적 활동이 위배되고 해산되는 이렇게 할 텐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기각하는 의견들 예를 들어 기각 결정이 났을 경우라든지 기각하는 소수 의견들의 그 논리 전개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파가 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고 아마 소장님도 이 부분 고민하신 것 같은데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어느 정도 자유민주적 기본적 위배되는 정당임을 인정한 데는 무리는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목적이나 어떤 이석기 의원, 황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네. 봤을 때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적 위배된다는 거 인정하는 데 문제는 없어. 다만 우리가 왜 살인을 했다고 해서 다 사용시키는 거 아닌 것이고 아닌 겁니다. 예. 정당의 자유를 헌법상 최대한 보장하게 돼 있고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해산을 쓰는 건데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해산하는 게 맞느냐 여기에 아마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아마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이러한 논리로 아마 해산 반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진보다 위헌성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는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